안녕하세요. 물고기 다리입니다. 고곡 노가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곡하면 야사쿠니의 고곡이 최고지 않습니까? 자, 규슈 편에 긴치의 소원을 보시면 악세사리를 신기하로 보상으로 줍니다. 처음 미션을 깨게 되면 그 성물을 주는데, 두 번째부터는 액세서리를 신기를 줍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. 클릭하겠습니다. 여기 안에 맵이 변동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지하로 내려가는 거,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. 이렇게 두 가지인데, 일단 랜덤인데 한쪽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쉽습니다. 첩자 묶고 고양이 먹고 뛰면 됩니다. 근데 지하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뭐 들켜도 그냥 그대로 쭉 뛰시면 됩니다. 여기 상자가 없습니다. 원래 여기 상자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? 바꿔치기 다 먹어볼까요? 혹시 모르니까. 돌이 안 굴러 내려오네. 이게 왼쪽에 상자 보이시죠? 저 상자입니다. 뭐 앞에 냄새를 뭐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. 그냥 가서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. 올해도 부족하면 미션이 완료가 될 겁니다, 아마. 이렇게 미션 완료를 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로 간 거랑 밑으로 간 거랑 둘중 하나가 랜덤입니다. 그러니까 위로 뛰시면 밑에 거까지 다할수 있습니다. 만약에 위로 밑으로 뛰었는데 위로는 힘들 수 있죠. 왜냐면 다시 나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위로 뛰시는 게 맞죠. 그러면 보상으로 부적, 이번에는 부적을 주네요. 이렇게 해서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. 이상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